조미료도 안 넣고 저희들의 맛을 내는 시작은 비밀이에요. 비밀이에요? 네. 그건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돼요. 아, 진짜 안 돼요, 바로? 네. 아니, 우리 집에 이것 때문에 특허까지 났는데 이 방송에 내보내면 안 되죠. 드드드 특허라고 하셨어요? 이거예요. 닭볶음탕 제조 방법으로 특허까지 등록. 이야, 이거 이러니 그 비법이 더더욱 궁금해지네. 안 돼요. 안 되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. 이게 청양고소이에요. 이게 삼색가루고요. 인공 조미료 전혀 없이 네 가지 약재가루를 넣어 맛을 냈다는 닭볶음탕. 단맛은 물론 감칠맛을 내주면서 건강까지 챙겨주는 가루 사총사 돼지 같아. 거기에 큼지막하게 자른 양파와 감자를 넣어준 후 시원한 국물 맛을 내줄 홍합을 투입. 20분 정도를 삶아준 다음 냄비에 옮겨서 한 번 더 자글자글 끓여주면 되는데, 손은 많이 가도 압력밥솥으로 삶아주기 때문에 양념이 닭고기 깊이 깊이 배어들어 그 맛은 아주 특별하단다. 그리고 화룡 점점을 찍어줄 조개와 전복 산낙지까지 등장. 닭도 약초도 들어가 그래서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 더 건강을 위해서 또 낙지가 힘도 좋고 힘에 전복도 힘에 좋고 그래서 또 같이 전복을 하게 됐어요. 하나 나눠 먹어. 담백한 닭고기와 쫄깃한 식감의 싱싱한 해물. 거기에 감칠맛 가득 매콤한 국물이 더해지니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해물 닭볶음탕. 당당당당당당.